형 살 뺀다고 몇 킬로 뺄 거예요? 10킬로. 제가 알기로는 지금 95킬로 정도 나가죠. 85킬로까지 뺀다라는 거죠. 어차피 살도 빼야 되고. 살을 못 빼면 구독자 30명에게 회를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85킬로까지 못 빼면. 와,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힘도 없습니다. 배가 쏙 들어갔네 지금. 아, 지금.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기 개그맨 미키 꽝수입니다. 아니야 단티야. 지금 며칠을 밥을 굶어가지고 사람이 죽겠다니까. 진짜 숟가락들이 힘도 없다고. 굶어서 뺐지. 헬스장도 끊었어. 등산도 다닐 거야. 아... 그렇게 해서 건강하게 살을 뺀다라는 취지로 왜 사우나를 가가지고 땀을 빼고 뭐 며칠을 그냥 아예 밥을 안 먹었어. 빼긴 빼야 되고 하니까 아 무슨 막 이게 골아갖고 살이 빠지는 느낌이라니까. 사람이 힘이 없네. 힘이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럼 네가 뺀다고 좀 해가지고 뭘 하든가. 사람을 왜 이렇게 괴롭히냐. 난 장사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는데 왜. 아니 그러니까. 아니 사람이 밥을 먹고 일을 해야지. 밥을 굶기고 머슴도 밥은 주고 일을 시키잖아. 네. 근데 이건 뭐 밥도 못 먹고 일어나니까 사람이 죽겠더라고. 잠도 못 자. 배가 고파갖고 아침까지. 그래서 소주 먹는데도 그냥 양배추 삶아가지고 네. 며칠 동안 먹어서 네. 양배추 지금 쳐다보면 아주 식물이 올라와. 방울토마토랑 그 붙은 거 뭐예요? 뭐야 이거? 아 이거 올 때 이거 어릴 때 산에 올라가면 이거 많이 붙었었는데. 그러니까 이거 이름은 모르는데 살은 빠지는데 김이 죽을 게는 안 빠지네요. 자 감 따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그 나무가 얇아갖고 예 이거 절대 올라가지 말래. 니도 다 붙었네. 와씨 이게 뭐지? 도깨비 풀이라고 했었는데 예전에. 이게 붙었는데도 기분이 안 나쁘고 기분이 좋다. 시골에 온 느낌이라서. 더 붙여. 내가 몸무게가 지금 100kg가 넘고 형이 살을 빼서 지금 80 몇 kg니까 형이 올라가야 되겠네. 아니 안 된다니까. 아 이거 감나무가 얇아갖고 올라가지 말라 그랬다니까. 겉에서 따야 된대. 엄청 위험하네. 누가 올라가지 말라 그랬는데. 아 부모님이. 형 부모님 말 잘 안 듣잖아요. 잘 들어. 아니 왜 이런 것만 잘 들으려 그래요. 아유. 아유, 야, 씨, 이것도 못 쓰겠다, 씨. 아, 씨, 야, 이거 무겁다. 제가 할게요, 제가. 아니, 맨 뒤에 걸어놓고. 힘은 좋다. 오우 쇠파이프야. 으이씨. 에이 바로 먹방. 아 몸무게 달고 먹어. 아니 이 정도는 감은 살 안 쪄요. 칼로리가 낮아서. 이 정도는 먹어야죠. 어떻게 안, 이것도 안 먹고 사람이. 와 진짜 맛있겠다. 야, 껌칠 때 다시 못 먹어버려. 야, 며칠 만에 이거 음식. 어우, 맛있어. 진짜 맛있다. 미칠 것 같아요? 하하하하하
니 웃겨 죽겠지. 난 이게 진짜 너무 맛있. 와. 아, 감이 이렇게 맛있는 건지 오늘 알았네. 그러니까 절제 속에서 행복은 완성된다고요. 너무 풍요로워도 안 좋은 거예요. 감 하나가 이렇게 맛있을 수 있잖아요. 야, 진짜 며칠 굶고 먹는 처먹는 거 아니에요? 거의. 네. 유튜브 썸네일 나오려면 거기서 미끄러져서 뚝 떨어졌어야 되는데. 지금 고슴도치한테 습격을 받은 것 같은데, 봐봐 이거. 아. 어, 나도 무독했다. 와, 씨. 이거는 이렇게 뽑아서 이쑤시개로 이렇게 써도 되겠다. 띠용. 여기 더 먹어야 돼. 장난 아니더라. 당도가. 어? 벌들 봤지? 막 벌들 달려 있는 거. 그만큼 달라는 거지. 잘 익은 거 있네. 와, 씨. 와. 그럼 뭐 3일 굶고 첫 어. 홍시를 먹는 거네. 어, 어. 씨까지 맛있어. 씨에부터 껍질까지 다 먹는 중이다 지금. 와. 손가락에 묻은 홍시도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아, 혹시 모르니까 이제 지금 여기까지만 일단. 홍시는 살 안 찌고 형이 살이 찌죠. 잠깐만, 이것도 구람수가 나가지? 아이, 그 아이, 근데 두 개밖에 안 먹어서 괜찮을 거야. 갑자기 내게 나타나준 너. 메뚜기 완전 제대로 나오네. 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 첫눈에 반한다는 이야기가 널 보는 순간 이해가 됐어. 매번 야야야야야 불러 널 야야야야 내 맘을 고백하려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